독립영화계의 초호화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 있습니다. 25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무려 3관왕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선 내일 개봉하죠. 힐링 시네마 거래 완료의 두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천의 얼굴로 선악을 오가면서 다양한 캐릭터를 수하고 계시는 배우 꽃중년 꿀성대. 아유, 오시자마자 목소리가 와. 배우 조성아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성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별명은 태프예요. 태프. 태프? 태프가 뭘까요? 태이노 예쁘다를 줄여서 태프라고 합니다. 아, 부드러우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배우 태이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이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보미님이 오늘 태이노 조성아 배우님 나오신다고 해서 오랜만에 고릴라 다시 깔고 회원 재가입해서 글을 남기고 있어요. 반가워요 하셨고요. 김유경님은 야 대세 배우 두 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연기 스펙트럼 우주 최강급 이런 분들이 찐 배우 하셨고요. 정기수님은 아 태이노 배우님 드라마 미생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고 임복희님은 조성아 태이노 배우님 영화 대박나세요. 조성아 배우님 드라마에서 택배 왔어요. 대사하실 때 울컥해서 눈물 났었어요.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이거 무슨 드라마예요? 아, 왕관의 식구들. 그래서 제가 택배 기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늘 시작하는 대사가 택배 왔어요. 그 장면이 울컥하셨나 보다. 예, 예. 2039 쓰시는 분께서 아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태인호 씨 너무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고 윙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뭐야? 아니 그게 어떻게 윙크야? 그건 윙크가 아닙니다. 삐 무효. 아 윙크 제대로 하셨습니다. 2039 쓰시는 분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서비스야 뭐. 예. 아, 두 분을 이렇게 함께 라디오에서 뵙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TV에서 또 스크린에서 보시던 분들을 이렇게 바로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뵙니까? 아이 떨립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떨립니다. 영광이고. 조성아 씨는 워낙 또 꽃중년이시고, 아 꽃중년의 원조는 나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제가 이제 방송 데뷔를 황진이라는 드라마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생긴 그 닉네임이 꽃중년 조성아라는 그 신조어가 처음 생겼죠. 데뷔 때부터? 그 저 그때 데뷔할 때. 오, 아니 데뷔할 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 40살. 아, 40인데 네. 꽃중년. 예. 간신히 이제 꽃중년으로 꼈던 중년으로 꼈던. 그 야, 네. 그러면 꽃중년이라는 말이 진짜로 그러면은 그게 예, 신조어가 그때 처음 생겼어요. 자부심을 가질 만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예. 꽃중년 치면 1번으로 조성아가 항상 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꽃중년 이거 이렇게 옷에다가 예. 오마로크 같은 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좀 빨간 명찰로 해가지고 좀 예. 해야 되나? 눈에 좀 띄게 빨간 명찰에 노란색 글씨로 아 그렇죠. 하시면 딱 눈에 띌 것 같은데 아 이거 확실하게 이게 사실관계니까 청취자분들 알아가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합니다. 꽃중년 실제 말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 심우현님께서 조성아님도 섭섭하실까봐 조성아님 윙크 왜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선배님. 이쪽 네. 카메라 여기입니다. 이거 기술이다. 어쩜 이렇게 윙크 눈이 네.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가요? 아 그래요? 예. 항상 이런 거 할 때 이제 느끼하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느끼하지 예. 않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느끼하지 않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을 닮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퇴계 이황 선생 천 원짜리에 나오는 예. 그 사극할 때 좀 그 비슷한 모습이 좀 있었나 말이죠. 아 사극할 때 또 이제 수염 달고 분장하신 모습이 그렇죠 그렇죠. 아 서태화 씨 그 배우 서태화 씨도 좀 떠오르고 아하. 야 닮은 꼴이 또 되게 많으신가 봐요.
예. 서태화 친구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나를 닮았다고 하는 얘기가 드니까. 아, 무서워. 서태화 씨가 잘생겼으니까. 아, 예, 예, 예. 멋집니다. 예. 태인호 씨, 아, 조상현님께서 태인호 배우님 부산진 고등학교 한해 선배님이세요. 와. 1년 선배라는 말씀이시죠. 빡빡머리도 어찌나 꽃미남이었던지 운동도 잘하고 같이 축구할 때가 그립네요. 운동을 잘하셨어요. 네, 학교 다닐 때 100m 11초였어요. 100m 11초? 네, 운동을 되게 열심히 잘했고. 100m 11초면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빡빡머리가 그때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교문 앞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자아들고 그때 그럴 시절 거의 막바지 시절이었거든요. 맞아요. 엄청 맞았어요. 지금.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삭발을 그냥 해버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더 맞는데?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쟤는 원래 그냥 저런 애인가 보다. 그 뒤부터 안 때리시더라고요. 약간 건들면 안 되는 애다. 네. 머리 다 밀고 다녔죠. 너무 고맙습니다, 상현아. 또 이게 라디오를 통해서 1년 네. 후배도 만나시고 훈훈합니다. 2014년 드라마 미생 통해서 얼굴 많이 알리셨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명은 태뿌입니다. 태뿌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 태뿌란 별명 누가 지은 거예요? 모르죠.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안 들으려고 계속했어요. 듣기로 이게 뭐지?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좀 이뻐 보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걸 불러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네, 있습니다. 네. 아니 앞서서 조성아 씨가 또 이렇게 닮은 꼴 부자로 네. 이 조성아 씨를 닮은 배우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네. 태인호 씨는 그런 경우 없나요? 저 학교 다닐 때 그 정보석 선배님 닮았다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학교 다닐 때 정보석 씨 젊었을 때만큼 말랐었나요? 네. 그 교수님들이 너는 제2의 정보석 같은 배우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11초 뛰는 몸이 되면 여기가 쏙 돌아가면서 어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보석 씨 젊었을 때 진짜 여기 완전 쏙 들어가 있잖아요. 살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선배님한테 배우가 될 수 있을까 기분 되게 좋았었어요. 지금 그렇게 다가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봐야지. 멋집니다. 멋져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명대사를 남긴 배우 박해준 씨랑 사촌지간이시라고. 네네네. 무슨 사촌이요? 큰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럼 되게 가까운 사촌이네요? 네, 명절이나 이럴 때마다 이제 같이 뭐 밥 먹고 어릴 때는 되게 여행도 가족들 모여서 같이 많이 가고. 진짜? 원래 박 씨예요? 네, 원래 박 씨입니다. 박상현이고요. 그렇구나. 해준이 형 원래 이름이 박상훈. 네. 아니 그 박해준 씨 예명은 조성아 씨가 져줬대요. 예예. 이거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조성아 선배에게 지어주셨다는 거를. 넓게 보면 친척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 이름을 왜 지어주셨어요? 원래 그 박상우라는 이름이 본명인데 예. 해준이가. 제가 봤을 때는 연예인으로서도 그렇고 얼굴하고 너무 안 어울린다 이 이름. 그래서 좀 얼굴이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사람이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물론 상우라는 이름이 없어 보이는 건 아닌데 좀 더 뭔가 이렇게 샤방샤방한 느낌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해준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름도 좀 지어주시고. 잘 안 하는데. 저도 하나 예명을 지은다면은. 견적이 잘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태인호 씨는 예명 왜 근데 예명 쓰신 거예요? 저도 특별히 이름에 뭐 의미를 두거나 하진 않는데 예. 저희 이모님이 취미로 이제 그때 한 거의 8년 전쯤 취미로 성명학을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성명학? 네, 그러니까 파동 성명학이라는 파동 성명학. 네, 그러니까 뭐 꽃한테 뭐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하면 잘 자라는 꽃과 그렇지 않은 꽃들이 있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이 그때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카가 약간 걱정스러우셨는지 그때 이름을 주셔서 그럼 잘 쓰겠습니다 하고 받았었거든요. 신기하다. 네. 좋은 것 같아. 이름이 좋아요. 전문가 눈길을 보시기에 이렇게 입장에서 볼 때 장명가 상당히 큰 이름이에요. 큰 이름이에요. 예. 태인호.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지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견적이 안 나온다고 하시네요. 오늘 영화 거래 완료로 두 분 모셨습니다. 영화는 이제 내일 개봉하고요. 말씀드렸듯이 부천영화제에서 장편 감독상, 관객상, 또 왓챠가 주목한 장편 이렇게 세 부분에서 수상을 했고 큰 상은 다 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캐스팅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 두 분 말고도 이원종, 또 전석호, 최빈 씨 이렇게 나오시고 영화 거래 완료 이게 어떤 내용의 영화인가요? 내용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 중고 거래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그 당근 거시기처럼 그 거래를 하는 건데 자기가 저 아끼던 거 소중한 것 그다음에 그런 것 잊었던 것들을 찾아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거래를 하는 그런 작품. 그게 근데 야 무슨 영화 속에서 대체 중고 거래를 어떻게 하길래 영화 거래가 되나요? 이게 옴니버스로 다섯 개의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 다 이야기마다 다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럼 중고 거래를 소재로 해서 무슨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잊었던 나의 꿈을 찾게도 되고 뭐 등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궁금한데 예. 영화 꼭 보면 보고 싶습니다. 이 두 분은 이런 식의 거래 해보신 적 있나요? 웬만하면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 거래할 게 없어요. 거래할 게 없어요? 집에. 이렇게 뭘 사거나 뭐 이게 보통 사람들이 뭐 누구는 액세서리 좋아하고 누구는 뭐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뭘 주고 받을 게 없어요. 뭐 모으시는 것도 없고 모으는 것도 없고 관심 있는 것도 없고 관심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좀 약간 관심 있는 거 그냥 그 좋은 대본 뭐 이런 거 좋은 대본이요? 있어 보였나? 어떠세요? 저는 뭐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요. 그러면은 거래 많이 하시지. 예, 그 사이클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부품도 뭐 안장을 네, 사신다거나 부품 같은 것도 사기도 하고 예. 또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또 이렇게 또 바꿔 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캠핑 같은 거 좋아해요. 뭐 낚시용품 이런 조금씩 그럼 많이 하시겠네요. 네네네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고거래 하다가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태뿐데? 그러게요. 그리고 저기 아까 조성아 씨한테 말씀드렸던 그 명찰을 하나 또 오바로 크롭 오바로 파야겠네요. 당연히 아실 텐데 태윤호 씨. 몰라도 마스크 몰라 다 쓰고 있어요. 네. 마스크 쓰고 있어서 네. 중고 오래 하다가 좀 이상한 일 당하신 적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 다행이다. 별 요즘엔 중고 오래 이게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네네. 이상한 일들도 그에 따라서 많이 비례해서 많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신희숙님이 태프님 이제 그냥 이름 대신 다들 태프라고 부르시네요. 태프님 보고 또 보니까 진짜 보석 같네요. 보석 태프. 감사합니다. 최유미님이 조성호 배우님 무서운 연기도 섬뜩하게 잘하시잖아요. 사이비 교주 역할 너무 무서웠어요. 두 분 나오신다고 하니까 이번 영화 기대되네요. 꼭 보러 갈게요 하셨어요. 맞아. 사이비 교주 역할 너무 예. 너무 잘하셔가지고 구해줘에서 예 사이비 교주 역할을 했었죠. 무서웠어요. 그 워낙에 그 어떤 고정된 이미지의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이 또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 뭐 많은 배우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거의 매 작품마다 캐릭터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제가 좀 몸이 편한 것 같아요. 몸이 편해요? 예. 그냥 똑같은 걸 똑같이 하면 몸이 너무 불편해. 몸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이렇게 너무 쉽게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떤 면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들까 말투를 어떻게 더 바꿔볼까 막 이런 그냥 배우의 재미가 그거죠 뭐 계속 변해가는 거. 일상생활에 평소에 이제 관심사가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그냥 다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돼. 예. 제가 여쭤봐야 했던 거를 우리 청취자분께서 대신 여쭤보셨어요. 권민아님께서 조성호 배우님은 예명이신가요? 궁금해요. 원래 이름은 성자 권자입니다. 조성호 씨도 예명이세요? 예. 성자 권자인데 그 성권이라는 이름이 너무 딱딱하고 성권. 예, 그 좀 약간 공무원 이름 같기도 하고. 성건이?
그 좀 뭐 공무원이 다 이렇게 딱딱하다는 건 아니지만 성군. 근데 좀 뭔가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이 권세 권자가 들어가니까 예. 사람들이 자꾸 뭐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싸움을 잘하게 생겼다 뭐 눈매가 날카롭다 막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어릴 때 아 이게 좀 너무 피곤하다 이름 따라갈 수 있구나 아, 그래서 그 좀 얼굴과 이름을 좀 배합했을 때 좀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의 이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그 성격도 워낙 좀 어릴 땐 좀 딱딱하고 이름도 딱딱하고 얼굴도 딱딱하고 그러니까 조금 부드러운 걸 좀 내가 많이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성하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성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이게 약간 흐르듯이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게 또 얼굴을 중화시켜 줄 수 있구나 아 그래서 이름 바꾸고 나서 너무 다들 좋아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성공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건 처음 알았어요. 얼굴을 중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저도 얼굴이 세게 생겼으니까 이름을 허 예쁨 뭐 이런 걸로 지으면 그렇죠. 헛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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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들꽃. 헛꽃. 헛꽃. 그런 걸로 하면 훨씬 인생이 낫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런 생각. 허화 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한. 아 조성아 씨 예명은 그러면 본인 직접 지으신 거예요? 예예. 예. 이야, 아 진짜 이름 전문가시네. 어? 광고 나가는 동안에 제가 다시 한번 졸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 조성아 특이노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이미 사용을 했거나 오래된 물건을 파는 이 거래가 인기입니다. 영화 거래 완료에 소재로도 사용된 이 거래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무통장 거래, 2번 부당 거래, 3번 중고 거래. 이건 힌트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은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2309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태프님 허지웅 씨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제 인생 드라마가 미생이었어요. 태연호 배우님 스릉합니다. 드라마 미생의 OST 이순열의 나라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하나 보이지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영화 거래 완료에 출연한 믿고 보는 배우입니다. 조성아 태인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좋네요 참. 3153 쓰시는 분께서 택배 배송기사예요. 조성아님이 택배기사 역할 맡으셨을 때 제가 다 힘이 나더라고요. 애들이 아빠 직업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좋아해줘서 가장의 한 사람으로 배우님에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주변에 택배기사분들이 또 많이 알아보시고 좋아하시고 그랬죠? 예, 우리 택배기사님들이 저기 저도 이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제 핸드폰은 울릴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주제가로 나왔던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가 벨소리로도 돼 있고 뭐 컬러링으로도 돼 있고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또 힘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걸 볼 때 아, 저도 보람을 느끼고 아하.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 드라마에서 왜 운동장에서 막 우는 장면 그 장면을 베스트로 꼽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 사실 이제 대본에 이제 그 운동장에 벌러둥 누워가지고 막 우는 발버둥 치면서 우는 씬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대본 봤을 땐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이제 촬영 때는 무조건 하긴 해야 되니까 이 어떻게든지 집중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 씬을 찍었는데. 그걸 찍고 나서 이제 시청자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중년 남자들도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언제 어디서든지 한번 울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사회는 우리를 굉장히 강인한 철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 저 사람들은 완벽하잖아 라고 모두들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다 하소연을 못하고 약한 소리 못하니까 정말 나 혼자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 혼자만 어디 가서 막 울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하소연들을 나중에 이제 댓글로 많이 올려주셨어요. 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장면이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됐구나.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시청률이 뭐 한 20 중반 어이구. 중반대에서 30%를 넘어가는 전환점이 됐죠. 야, 맞아. 울고 싶을 때 있어. 그 택배기사분들이 다 벨소리로 하셨다는 예. 그 노래.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한 소절 불러주세요.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뭐 이렇게 가는 건데. 너무 짧았어. 너무 짧았어. 아, 이 노래군요. 예. 아 요즘도 요거 벨소리로 많이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야, 하여튼 우리 택배 기사님들 힘내시고요.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그런 제 드라마를 보시고 그렇게 힘들을 내신다니까 저도 용기가 납니다. 맞아요. 예. 택배 기사분들 이렇게 택배 작업 하시다가 식사하시고 쉬는 시간에 허준 씨 많이 들으시거든요. 많이 들으세요. 청취자분도 꽤 많으세요. 그렇구나. 예, 지금 들으시면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얘기를 꼭 여쭤봐야 된다고. 근데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영화가 힐링 시네마라고 거래 완료가 하는데 태인호 씨가 이 영화 시나리오를 읽고 눈물을 그렇게 글썽거리셨다고. 네. 왜 어떤 부분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받고 집에 좀 늦은 새벽 시간에 2시쯤 그때 혼자 이렇게 읽고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재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갈수록 시나리오 계속 읽을수록 제가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할 때 그런 생각들이 계속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오는 캐릭터들이 뭔가 자기의 꿈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니까 너무 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마지막 에피소드를 읽을 때는 너무 그러니까 그런 힘들고 그랬던 게 떠올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 이 캐릭터들이 너무나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해 보여서. 네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막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는 한 적이 저는 없었거든요. 아, 그 전에는. 네네네. 그래서 이 작품은 해야겠다. 꼭 해야겠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네. 뭔가 두 분과 말씀 나누면서 이제 그 중년의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네요. 저도 갑자기 막 울고 싶어지고.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중년 꼭 아니어도 예. 우리가 이제 그냥 남녀노소 다 그렇겠죠.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잊고 있었던 나,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렸던 나.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놓아버렸던 나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뭐 꿈이든 뭐든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조성아 씨는 혹시 배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었던 거 있어요 옛날에? 다른 거는 좀 뭐 옛날 어릴 때는 코미디언. 코미디언? 예. 진짜? 예. 근데 재주가 없어서. 사람 웃기는 거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죠. 많이 좋아해요? 예. 지금 얼굴에 미소가 지금 장난 아니야. 코미디언이라는 말. 장난기가 되게. 네 글자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행복해졌어. 아까 막 관심사 없고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 취미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웃기는 게 좋으신 거네. 예. 사람하고 이게 즐거운 시간 갖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래요.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재밌게 만들어주는 거. 재밌는 사람도 좋아하고 재밌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저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살짝 껴서. 그렇지. 그래야지. 어차피 끼어놓을 수 없으니까 그럼, 웃음으로. 어떠세요? 내가 지금은 배우지만. 배우 이전에 정말 이 지금 방금 설명해주신 영화 네. 거래 완료의 그 내용처럼 내가 잃어버린 꿈 혹은 이것도 한번 잃어보고 싶어도 꿈이었는데라고 네. 생각했던 것? 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했었기 때문에 뭔가 공부를 하는 쪽보다는 축구 선수를 되게 하고 싶었고 그 뒤에는 또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뭔가를 꿈을 만들려고 하던 차에 이제 연극과를 지원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그 아슬아슬한 어떤 그 타이밍에서. 네네네네네.
아니 아까 그 후배분이 보내주신 문자에서도 그 축구가 언급됐었고 아, 축구 계속 말씀하시고 사실 지금 오늘 입고 오신 옷도 제가 참 이 그 축구 리그에 굉장히 그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네. 그거 축구죠. 그 저기 무슨 프리미어 리그가 아닙니까? 어 그거 아닌 것 같고 뭐 잘 그거 아니야? 축구마크 축구마크 아니야? 야 제가 이렇게 축구를 잘 모릅니다. 아무튼 뭘 입어도 축구 유니폼 같아 보이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아닌 거?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아, 8178님 조성업 배우님 취미 없으시대요. 8178님이 취미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뭐 취미는 그거 뭐 하나 뭐 1년에 한 10번 안쪽으로 나가지만 어? 좋은 사람들하고 골프. 아, 골프를 좀 치는구나. 늦게 배워 가지고 아. 예, 늦게 배워서 그냥 잘 치려고 가는 건 아니고 어... 예, 그냥 그 좋은 분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아하. 한 1년에 한 올해는 한 3번밖에 못 나갔고 상반기에 어. 예 보통 1년에 한 10번 안쪽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도면 취미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 않나? 근데 그나마 그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대본 고르기 대본 고르기 뭐 그런 거 어. 예. 이희선님은 테이노 배우님 태양의 후예에서 귀여운 병원 이사장님 역 너무 잘 어울렸어요. 오늘 보니까 진짜 러블리하신 것 같아요 하셨고요. 장혜진님이 모든 연기가 어렵겠지만 악역 선한 역할 어떤 게 더 잘 맞으세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 두 분 다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뭐 저는 처음에 데뷔할 때 악역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디 오디션을 보러 가면 얼굴이 이렇게 좀 날카롭게 생겨가지고 그 자꾸 악역을 주는 거예요. 그냥 대본을 악역 대본을 주니까 속으로 그 생각을 한 거죠. 왜 자꾸 나한테 악역을 주지?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악하지 않은 사람인데. 네. 근데 나중에는 아 그렇게 하니까 캐스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캐스팅이 되려면 내가 악역을 연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연구해서 가서 이제 오디션 봐서 하나씩 되기 시작한 거죠. 아, 사이비 교주 역할도 그렇고 황해에서의 역할도 그렇고 그렇죠. 아주 뭐 아, 그렇지 그 악역이지 사실 뭐 예, 용의자 뭐 이런 거 보면 아주 나쁜 놈 연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어떠십니까? 저도 둘 다 너무 재밌긴 하지만 선한 역할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역을 하면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선배. 아무래도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의 보통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리듬이 뭔가 들어오니까 좀 피곤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 좀 너무 힘들기도 하고 뭐 선한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김의 캐릭터들이 그건 조금 저한테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악역이 네. 약간 감정 소모가 좀 있나 보구나.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뭔가 날카로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편하게 웃고 이렇게 네. 이런 것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좀 더 편한데 뭐 감정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피를 많이 봐야 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오면 아무래도 이 더 예민해져야 되고 더 신경 쓸 게 많죠. 아, 정혜리님 현장에 이제 준비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청취자 정혜리님이 아니 이 두 분의 선한 저 눈매들을 보고 어떻게 악역을 줄 수 있냐고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우지. 네. 그러니까 배우죠. 자,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지금 모시고 있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죠. 연기는 뭐 당연히 잘하시고요. 목소리가 두 분 다 너무 좋으세요. 꿀성대. 꿀성대, 꿀성대로 이제 유명하십니다. 조성아 씨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제 간혹 들은 것 같아요. 간혹. 예. 간혹. 예. 여학생들한테 목소리를 이게 좋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연애를 많이 해가지고 이 보통 소리에 이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목소리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건 사실 우리 집사람을 만나면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남자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한 번 안 해줘요. 그렇긴 하죠. 누가 술 사냐 안 사냐 예. 이게 중요하지. 일단 우리가 이게 남자애들끼리 이렇게 술 마시고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어. 그때 갑자기 야 지웅아 너 목소리 진짜 좋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죠. 맞아요. 괜히 목소리 좀 좋은 방식으로. 척하면 뭐 목소리 깔지 말라고. 아 그렇죠. 분위기 안 좋은데. 맞는 말이네.
목소리 좋다는 얘기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기억이 잘 없고요. 그러니까 크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학창 고등학교 모를 때부터 목소리가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운동을 해서 그런가? 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성격도 그게 좀... 아니라 경상도라서. 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네. 아~ 네. 그냥 조근조근 얘기해도 싸움하는 것처럼 들린다.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아 조현진님이 또 때마침 테이노님, 테이노 배우님 말투에서 슬금슬금 나오는 사투리 너무 사랑스럽네요. 완전 서울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서울 남자랑 그 뭐가 제일 달라요? 서울 남자, 부산 남자? 말투요. 말투? 네. 성격은 똑같은 것 같아. 약간 성향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 뭔가 이제 같이 작품을 하는 배우 선배님들이나 후배들을 만나면 경상도면 뭔가 좀 동질감 같은 게 확 느껴지거든요. 아 지역적인 동질감. 네. 그게 좀 약간 희한한 것 같아서. 네. 약간 그 경상도 남자나 이 전라도 남자 이러면 뭔가 상남자 기질 같은 게 더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좀 다가가기 좀 더 쉽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편한 느낌. 그러면 서울 깍쟁이 이런 건 진짜인가? 진짜 있는 건가 그러면은? 약간 그런 성향이? 부산에서 내가 서울에 딱 왔어요. 이 때문에. 근데 딱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야 서울 깍쟁이네 진짜 이거 맞는 말이네 이런 생각이? 좀 너무 현실에 좀 맞다 있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맞는 말이네. 그럼 그게 있구나. 난 몰랐는데 이게 또 객관화된 시선으로 보니까. 또 저희 예전에 부산 그때는 약간 좀 촌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느낌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 사실 조금 네. 알겠습니다. 촌이라니요. 저희 때 넘어가려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목소리 좋은 두 분 모시고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두 분 우리 조성아 씨 태인호 씨와 함께 목소리 배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조성아 씨부터 지금까지 하셨던 대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혹은 뭐 송균관 스캔들에서 뭐 정조 역할 뭐 여기서 나왔던 대사도 마찬가지시고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남는 거 이런 거 대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건 느닷없지만 예 한번 어떤 걸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게 성균관 스캔들에 제가 이제 정조 대왕 역을 맡았을 때 맞아요. 했던 대사인데요. 짧게 한번 하나만 묻지 그대는 이번 일로 아비제를 의심하는 일이 있는가 다시 한번 할게요. 오랜만에 보는 대사라 하나만 묻지 그대는 이번 일로 아비제를 의심한 일이 없는가 답하라. 해외국에 경국에 이런 말이 있더군.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리는 한 그 나침반은 틀리는 일이 없다. 흔들리는 그 눈빛을 혈육도 나 자신도 경계하는 지금의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 집중력. 간신히 읽었네. 멋있습니다.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이거 한 번씩 꺾지? 근데 그런 게 제일 신기해요, 배우분들. 이따 뭔가 한 번씩 들어가 이렇게. 자 이번에는 태인호 씨 어떤 대사 혹시 가능하실까요? 태양의 후예 그 이사장 역할을 할 때 대사인데요. 예, 태양의 후예에서 예. 그 강모연이라는 그 캐릭터한테 네. 조금 좋아하는 마음을 내비추지만 받아주시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이 표현한 대사인데요. 안타까운 상황이구만. 네. 나는 내가 그래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우리 모연이한테는 안 통하더라. 사실 되게 당황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모질어 사람이 모질어서 모연인가? 모연이가 송혜교 씨인가요? 네네. 야 개그를 한 거예요. 모질어서 모연인가? 아니 어때요? 두 분은 원래 이런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 관리 같은 걸 좀 하시나요? 그냥 뭐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그냥 밥 잘 먹고. 밥 잘 먹고. 예예.
끝. 그거죠. 진짜? 예. 그 정도만 해도 됩니까? 예, 그것만 하면 뭐 충분히. 오. 밥을 안 먹으면 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 맞아요. 어떻습니까? 전 아침마다 꿀을 먹습니다. 오, 꿀. 장난 아니에요? 특별히 뭐야, 비법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특별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아, 진짜. 이게 가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되게 예민하게 관리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건 또 약간 다른가 보구나 배우랑은. 아마 이게 그 소리를 쓰는 건 뭐 기본적인 건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 성대가 조금 더 좀 타고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으면서는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릴 때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아하. 지금 이제 와서야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알겠습니다. 박보미님이 야 목소리 너무 좋으심. 윤정민님이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오민정님은 태우때 태프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고 조윤진님은 이것도 우리 태프님께 아니 대사할 때 사투리 어디 가는 거예요? 감쪽 같아요? 하셨어요. 사고팔 쓰시는 분이 이노 오빠 소리 지르는 대사 하나 해주세요. 오빠의 우렁찬 발성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발성을 여기서 소리 지르는 대사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조용히 해! 이건 뭐야? 이것도 태양 용인가요? 약간 그런 네, 썼던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태인호 씨에게 조성아 씨는 어떤 선배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선배가 되어가는 배우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TV나 영화를 보면 항상 요즘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런 선배님이 되고 싶다. 저런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저 조성아 선배님도 그렇고 같이 출연하신 이원정 선배님도 그렇고 이제 TV랑 영화에서 보다가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들게 하는 선배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나 드라마에서 항상 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뵙고 일상의 이야기를 하고 같이 연기를 또 하게 되니까 더 그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저 선배님들처럼 정말 연습도 많이 하시고요. 정말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좀 더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꼭 나도 저런 선배님들처럼 오래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이다. 후배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선배들이 돼야 돼요. 조성아 씨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렇게 매력적인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참 몸둘 바를 모르겠네. 조성아 씨에게 태인호 씨는 어떤 후배입니까? 저는 사실 뭐 태인호 씨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만나는 동안 굉장히 사람의 향기가 굉장히 남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해주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인품이 훌륭한 분 같고 주변도 잘 챙기고 이렇게 좋은 말도 잘해주고 배울 점이 많다. 배울 점이 많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훈훈합니다. 우리 벌써 시간이 훌쩍 갔어요. 간단하게 우리 팬분들 또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이렇게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경제도 그렇고 정말 너무들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요즘 또 드라마들이 보면은 뭐 영화도 그렇고 너무 그 피가 낭자하고 많이 힘든 작품들도 있고 한데 저희 작품은 조금 여태까지 있었던 요즘의 주류하고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은 내내 좀 편안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들 그 옴니버스 다섯 개로 돼 있지만 아주 다섯 개가 연결성이 자유롭고 아주 따뜻한 작품입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태루 씨.
네, 정말 시나리오를 잘 봤던 것처럼 정말 따뜻한 작품입니다. 많이 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3번 중국어래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조성아, 테이노 씨와 함께했어요.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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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